하유로보는 국내 핫 종목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 연결시켜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소에 제가 이 코너 정말 눈여겨보면서 네. 굉장히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와주셔서 네.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이 네. 네, 계속 나오겠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계속 찾아오시겠죠? 많이 해서, 네. 네. 뉴욕 증시 이제 또 지난주에는 어떤 종목 좀 특징적이었을까요? 이제 중소형주들을 좀 찾고 있는데요. 네. 이 이름이 재밌어요. 치킨 수프 포더 소울 엔터. 이게 뭔가요? 치킨 수프를 포더 소울, 소울 엔터. 포더니까 위하여죠. 네. 영혼을 위한 치킨 수프. 이거 엄청난 수프 같은데요. 요즘에 골디락스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동화 속에서 네. 그 무슨 수프를 먹다 잠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그 마녀가 끓인 수프 같은. 근데 약간 B급 감성이 여기서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뭐 월트 디즈니 이러면 네. 이제 뭐 디즈니 같은 회사는 되게 오래됐고 이런데 그리고 넷플릭스 수프. 하면 약간 네. 세련됐잖아요. 넷플릭스. 네. 그렇죠? 웨이브. 근데 이게 치킨 수프 포더 소울 엔터 이게 약간 그쵸 네. B급 같잖아요 느낌이 네. 마이너 같잖아요 그러네요. 실제로 네. 그래요 VOD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독립적 TV 및 영화 배급사예요 그러니까 이 VOD 서비스도 하면서 TV랑 영화에 배급도 하고 네. 그래서 영상 콘텐츠를 배급해서 제작을 하고 그러니까 제작하고 배급을 같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그 뭔지 아시죠 제작은 이제 만드는 회사고 그걸 배급하는 회사는 따로 있잖아요 우리 그 기생충도 제작한 회사가 따로 있고 배급한 회사는 CJ이고 자체적으로 구성한 VOD를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크래클 그리고 팝콘플릭스라는 여기서도 B급 감성이 또 느껴져요. 이걸 운영하는 크래클 플러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크래클이 뭐냐면 크래클. 광고만 봐주면 네. 이 세상의 모든 영화가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있고 거기 장르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넷플릭스에는 없는 콘텐츠 이게 섹터가 아예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딱 뭔지 지금 느낌이 오시죠? 약간 이름부터 사명에 치킨 수프 치킨 수프 포터 소울 엔터. 네. 자, 약간 B급 마이너 감성이 있죠. 간판부터. 네. 근데 이 지금 장르 분류에도 넷플릭스에는 없는 콘텐츠. 이게 완전 뭐냐면 틈새 시장 공략하는 작은 업체인 거예요.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말이 있잖아요. 네. 거대한 말이 달리고 이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때 저 뒤에서 네. 정말 유니크한 어떤 말이, 새로운 종의 말이 뒤에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넷플릭스라는 큰 말 뒤에서 살짝 그런 느낌이고 현재 미국을 포함해서 21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크래클 플러스 밑에 팝콘플릭스도 있다고 했죠. 네. 팝콘이란 단어, 그래 물론 영화랑 관련이 있다고 하지만 팝콘플릭스 약간 그쵸? 넷플릭스랑 팝콘플릭스 뭔가 그렇잖아요. 약간 아류 같잖아요. 느낌이 맞아요. 그래요. 네, 이런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아, 맞아요. 이런 걸 좋아해요. 요즘 유튜브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팝콘플릭스는 또 뭐냐면 여기에 독립영화. 네. 그렇죠. 저 예산으로 찍어갖고 내보낼 데가 없는. 그렇죠. 걸려주질 않잖아요. 네. 그렇죠. 뭐 옛날에 봉준호 감독이라는 거장이 넷플릭스에 옥자를 내놨을 때도 그 극장에서 무시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CGV 영화 예술영화관에서나 걸렸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런 그 나머지 독립 영화는 걸 데가 없어요. 걸 데가. 근데 이런 팝콘플릭스에서 상영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네. 웹 시리즈. 요즘 외부로 드라마 많이 만들잖아요. 외부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영화학과 학생들 졸업 작품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플랫폼이에요. 팝콘플릭스가. 그러니까 지금 이 치킨 수프 포더 소울 엔터는 넷플릭스가 일으킨 어떤 이런 VOD 서비스라던가 네. 아니면 새로운 컨텐츠 플랫폼 요런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는데 약간 B급 마이너 감성으로 빈틈을 치고 들어가고 있다. 자, 요 회사 주가가 네. 자, 2020년 8월 달부터 갑자기 치솟더니 이게 8월 달 작년 여름에만 해도 9달러, 8달러면 살 수 있었어요. 한 주에 싸지 10달러도 안 들었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 32달러까지 갔거든요. 네. 3배를 갑자기 바닥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이런 차트가 있어요. A스토리가 이랬어요. A스토리가 밑바닥에서 이렇게 계속 몇 개월을 기다가 폭등을 해버렸거든요, 갑자기. 그 작은 회사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스타일로 갔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뉴요. 네, 뉴요. 자, 뉴도 지금 갑자기 2020년 말부터 급등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개봉이 다 연기돼서
우리 포문을 연 게 승리호잖아요. 승리호. 승리호가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지금 아예 안 보이는데 그때 개봉했을 때 다 1위를 먹었거든요. 저도 봤지만 승리호가 처음에 개봉했을 때 근데 개봉을 어디서 했냐면 넷플릭스에서요. 그게 원래 진작에 찍어놨었어요. 송중기 씨, 김태리 씨 뭐 나온다고 맨날 얘기 나오고 우리나라 SF의 부활을 이끄느니 뭐니 아시나 우리나라 SF 죄다 망한 거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흑역사인데 네. 승리호가 엄청 기대를 했어요. 대작이고 그래서 네. 극장 걸릴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 손익분기점이 600만 명 정도 됐어요. 그 제작비에 비해서 승리호가 손익분기점 600만 명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넷플릭스를 가서 개봉을 했단 말이에요. 그 뒤에 다들 용기를 얻은 거예요. 아 승리호도 저렇게 제작비 많이 들었는데 넷플릭스로 갔는데 성공했다. 야, 우리도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글로 가자. 그래서 지금 두 개가 지금 4월 9일날 하나 개봉했고요. 뭐냐면 넷플릭스에서 낙원의 밤이 개봉을 했어요. 4월 네. 9일. 그리고 티빙에서는 티빙 틀면 지금 맨날 박보검 씨 얼굴 나올 거예요. 서복. 이거 뭐 인공지능 AI 그 로봇 얘기예요. 그 로봇이세요. 네. 박보검 씨가. 그 티빙에서 서복. 이게 낙원의 밤은 9일 날 넷플릭스에서 단독 개봉했고요. 네. 서복은 15일 날. 지금 오늘 12일이니까 3일만 기다리세요. 이거는 극장과 티빙의 동시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넷플릭스가 있고 티빙이 있잖아요. 네. 티빙은 우리나라에서 키우고 있는 건데 뭐 빈센조도 티빙에서 동시 지금 상영을 하잖아요. 동시에 라이브로. 그래서 이런 컨텐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티빙이든 넷플릭스든 얼마나 컨텐츠를 좋은 걸 하나에 따라서 가입자 유치가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이 뉴가 제작한 게 낙원의 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낙원의 밤이 개봉하고 지금 보시면 넷플릭스 들어가 보시면 그 영화 카테고리 상위에 지금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넷플릭스 개봉이라던가 뭐 티빙 개봉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가 될 것 같아요. 코로나는 지금 보니까 전혀 잠잠해지는 기미가 안 보여서 이게 뭐 잠잠해지는 기미가 보인다고 해도 백신 접종 맞고 다 뭐 돼야지 이제 영화 제작이라든가 뭐 그 상영이라든가 이런 게 활발해질 거 아니에요. CJ, CGV의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죠? 네. CGV 주가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제작사들은 오히려 영화 그 상영관 그 주가는 내려가는데 제작사들의 몸값 값치는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뉴를 비롯해서 이런 제작사들이 급등을 하다가 조금 쉬었어요. 그래서 가져왔거든요. 그때 A스토리를 가져왔을 때 급등을 한번 하고 그 뒤 한 두 달을 쉬었기 때문에 다시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특징주 최근에 급등을 했던 치킨 수프폴 소울 엔터라는 종목을 가져와 주셨고 이로 연결 지을 수 있는 종목 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역시 발음이 다르시네요. 네. 외국어를 잘하신다고 들어서 자, 두 번째 종목 월트 디즈니입니다. 네. 이건 뭐 디즈니? 너무 예, 진짜 다르네요. 진짜 이거는 예, 그냥 가짜로 할 수가 없는 발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월트 디즈니는 네. 설명을 안 해도 너무 유명한 회사죠. 이게 요즘에 뭐 디즈니랜드가 재개장을 했고 네. 캘리포니아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민들만 뭐 20% 선에서 그 뭐 한다고 하는데 뭐 그때 얼마 전에도 난동을 부리다 누가 잡혀가는 뭐 얘기도 나오던데 네. 어쨌든 디즈니랜드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사실은 컨텐츠가 더 강한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 티빙 얘기 들었고 넷플릭스 얘기 드렸잖아요. 또 뭐뭐 있어요 지금 케이블 TV 보시는 분들 밑에 다 깔려 있죠. 또 왓챠라는 것도 있고 그 웨이브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웨이브에 월정액을 가입을 하면 영화 상품을 제공했는데 웨이브가 뭘로 버텼냐면 아까 네. 보면 넷플릭스나 티빙은 아주 거대한 콘텐츠들이 지금 상영을 거기서 개봉을 했잖아요. 근데 네. 웨이브는 따로 뭐가 없었거든요. 근데 뭘로 버텼냐면 얘네가 여기에 디즈니 만화가 많이 들어있었어요. 최근까지. 어벤져스도 있었고 스타워즈 있었고 겨울왕국 있었고 디즈니 콘텐츠 100여 편을 월정액을 가입하면 웨이브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웨이브가 이달 올해 이번 달 말까지 서비스하고 이거를 빼기로 통보를 받았대요. 디즈니 측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작업이겠어요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기 사전 작업이겠죠.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왔는데 웨이브에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웨이브에서 지금 웨이브에 통보를 한 거예요. 디즈니 거 다 빼라고 지금. 그러니까 웨이브에서 지금 디즈니 거 다 나갈 거고 그럼 디즈니 플러스는 곧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반기 예정인데 곧 들어오니까 이 작업을 하겠죠. 그리고 다른 뉴스가 있어요. KT와 LGU 플러스 두 지금 통신사가 디즈니 플러스랑 지금 뭐 콘텐츠 제공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디즈니 플러스는 지금 날짜만 딱 박아 있지 않지 지금
일자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컨텐츠 업체들의 몸값은 더 올라가겠다.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면 대여가 한 마리 더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완전 무한 경쟁이에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티빙, 뭐 웨이브, 왓챠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네. 컨텐츠가 점점 더 중요하다. 하반기로 갈수록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그 우리나라 업체는 사마 네트웍스를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 네트웍스. 자, 사마 네트웍스도 커다란 흐름은 뉴랑 똑같아요. 뉴랑 비슷한 흐름인데 지금 이 그 사마 네트웍스가 최근에 히트작들을 보면은 SBS의 열혈 사제 이걸로 김남기 씨가 대상까지 받았잖아요. 대상까지 받았고 연기 대상 받았고 MBN의 우아한가 그리고 JTBC의 쌍가포차 SBS 낭만닥터 김사부 2 요것도 그 전에 그 전년도에 한석규 씨가 원으로 대상을 받았어요. 연기 대상을. 그러니까 지금 이게 히트작이 SBS 그 공중파 MBN JTBC 종편까지 그러니까 사마 네트웍스는 제작을 한 다음에 외주 제작을 한 다음에 거의 다 파는 거예요. 좋은 콘텐츠를. 근데 지금 요렇게 지금 기록을 남기면 다들 달려들겠죠. 쟤네 작품 잘 뽑아낸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최고 기대작이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이거예요. 송혜교 씨 주연이거든요. 근데 미스티 아시죠? 미스티의 제인 작가랑 또 낭만 닥터 김사부 1, 2 다 흥행시킨 이길복 네. 감독. 거기다가 주연 송혜교 씨. 지금 굉장히 기대되는 라인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마 네트웍스가 그동안 2년간 히트작도 쭉쭉쭉 내놨지만 앞으로 또 히트작을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럼 이게 또 공중파라던가 뭐 종편이라던가 방영이 된 다음에 또 아까 전에 그 플랫폼들로 팔려가겠죠. 아니면 동시 상영을 하면 돈을 더 받는 거고. 동시 개봉도 돈을 더 받듯이 드라마를 동시간대에 바로 라이브로 쏴주는 거는 돈을 더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제작사라던가 배급사가. 맞죠? 네. 동시로 해주니까. 그러니까 돈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 오늘 왜냐면 요즘에 참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빈센조 같은 경우에 지금 넷플릭스는 1시간 있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티빙은 나오고 있는데 같이 상영을 해요. 티빙에서. 네. 그래서 지금 티빙이 좀 많이 모았어요. 그 빈센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있으면 그러면 똑같이 빈센조를 제작한 회사가 넷플릭스에서 달라고 그러고 티빙에서 달라고 그럴 때 티빙에서 동시상영으로 해주는 대신에 돈을 더 주겠습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돈을 더 주는데 가겠죠. 그러니까 컨텐츠 제작사의 몸값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플랫폼이 많아지니까. 플랫폼을 누가 먼저 땡겼으려고 다들 달려드니까요, 이게. 그래서 사마 네트웍스 같이 이렇게 그 레퍼런스가 좋은 회사들은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개 다 뉴라던가 사마 네트웍스가 다 K컨텐츠의 주가들이 전부 다 한 달 정도 지금 휴식을 취해서 이격을 좁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디즈니 플러스가 하반기에 들어오는 그 시점 다가서기 그 전쯤에 다시 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콘텐츠 전쟁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 그리고 사마 네트웍스를 뉴욕 증시와 연결시켜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도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오늘장은 아무래도 주말에 그 배터리 합의가 나왔기 때문에 배터리 주가 강세를 보일 거고 다만 대형주 그리고 배터리 3사보다는 소재 업체가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폭스바겐의 사태가 있었잖아요. 폭스바겐이 각형 배터리 중국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면 배터리 3사는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파우치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폭스바겐이든 뭐든 전기차 플레이어들이 많아지면 그 밑단에 있는 소재 업체들은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이 소식이 나와서 이쪽 섹터가 좋긴 한데 거기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배터리 3사보다는 밑에 소재 업체들. 이런 걸로 오늘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장을 시작하고 나서 바로 어떤 부분이 그 갭 상승이 더 나오는지 체크를 빨리 하셔가지고 거기에 조금 올라타면 오늘 장 수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관심까지 짚어주셨네요.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